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함께 제목부터 읽어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OSL 가는 친구들은 잠깐 여기 주머니에 넣고, 패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오, 잘했어요. 이렇게 가야 보일까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오늘은요, 하나님의 열심,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에스더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다 잘 알고 있죠? 에스더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래도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까먹었을까봐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더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모두 엎드려 절합니다. 사람들은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지나가려면 절을 했어요. 어?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 너희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게야. 하만은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이 싫어하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더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모두를 없애버려야겠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어요. 임금님,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 중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하만의 말을 믿은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알아서 좋을 대로 하거라 라고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렸다. 모두 듣거라.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 전국에 왕의 조서가 붙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슬프게 울부짖으며 금식했어요.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유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준비해 두셨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어요. 에스더 왕비. 모르드게는 궁전 내실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이런 때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들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왕이 금규를 내린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주세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가보겠어요. 죽으면 죽겠어요. 3일 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어요. 두근두근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향해 금규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요? 그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만은 자신이 잔치에 초대된 것에 우쭐해졌어요. 하만은 자신이 왕과 왕비에게 최고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올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왕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렸어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였어요.
하마는 죽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용기가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에스더가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똑똑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제 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우리 친구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유다인 페르시아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까 어떤 위기가 있었죠? 오! 유다인들이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계획했어요? 두 글자였는데 맞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끔찍한 생각을요.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행동으로 옮겼어요.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요. 제비로 뽑아서요. 왕의 뭐를 찍었어? 도장을 찍어서요. 유다인들이 있는 모든 집에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어느 날요. 우리 친구들 문 앞에요. 대통령의 도장이 찍혔는데 그 도장이 찍힌 종이에요. 내가 너네들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도장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다 찢어버리는데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그래 맞아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속상해요. 벌벌벌벌 떠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요. 유다 백성들도요. 그 조서를 보자마자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전산 따라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손동작. 손바닥. 뒤집기. 더 크게 시작. 손바닥 뒤집기. 시작. 손바닥 뒤집기. 우리 하나님은요. 손바닥 뒤집기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손바닥 뒤집기처럼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8장 11절 말씀. 왕의 시작. 유다 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기처럼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상황을 뒤집어서요. 유다인, 너네가 만약에 죽게 되잖아? 그러면 너네를 죽이면 이 백성들아 너네 내가 아내까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자식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뭐도 뺐는데요? 재산도 뺏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처럼요.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구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그래서 유다인들 이 날을 기억해서 땡땡절이라고 불러요.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했구나 구원하신 날이구나 라고 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부활절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성탄절 아니에요. 불림절 이거예요. 불림절 이거예요. 불림절 이거예요. 부활절 아니에요. 따라해볼게요. 부림절 뭐라고요? 불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마치 손바닥 뒤집기처럼 우와 나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 이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불림절이라는 날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요 바로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영상도 보고 전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에스더 하면 이제 누구누구 생각나요? 하만도 생각나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만. 또 에스더 맞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명언을 날린 에스더도 생각나요. 또 아까 왕 이름 뭐였죠? 왕? 아하
아하수에로 왕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이 에스더를요 보고 보면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우리 친구도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에스더 말씀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에스더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에스더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런데요 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기억에 나냐면요 에스더를 읽을수록 하나님이 열심히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도요 이렇게 상황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적 있어요? 내가요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내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이 일을 빨리 오해를 풀어주지도 않고 이런 적 있어요? 내가 또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어요. 엄마 아빠는요 맨날 저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그때 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한테 나 공부만 하라고 하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어, 멋진데요. 전사님은 있어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 있는 거야?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이런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상함, 슬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에스더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신기한 일들이 나와요. 그저 한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만이요 유다 백성들을 죽일 그 계획을 세울 때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 안 온 적 있어요? 네. 잠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눈만 감아요. 또? 저는 다음 날 아침까지 잠 안 온 적 있어요. 오 진짜요? 너무 힘들어요. 잠 안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만은요 그날 밤에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 너무 졸린데.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이 나요. 아, 나 왕이니까 제자들 시켜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옛날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그러면서 신하들을 불러서요 책을 갖고 오라고. 그리고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누워있고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책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생명에 대한 생명의 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놀라운 거 그 은인이 누구였을까? 네 글자 모르드게. 누구라고요?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요 모르드게는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죽일까를 계획하고 있는 걸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려가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에스더가 그거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필 하만이 뭐 할 때? 죽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잠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어머 그래서 내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얼 해줬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어서 그 신하들이 엥?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일어나서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 갑자기 하만을 불러서요 하만 혹시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 어떤 상이 좋을까? 이럴까 하만이요 아, 그거 나한테 주는 상이구나 아 왕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선물을 나한테 줄 거야 이러면서 하만이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해요. 아유 왕님 저는요 왕의 옷도 주고요 왕의 그 말도 주고요 그리고 돈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 거였어요? 모르드게 거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것을 모르드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모르드에게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요, 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에스더도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어떻게 했어요? 깨우시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아하수에로 왕 지금 자면 안 돼, 너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힘이 들고요 속상하고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지? 왜 나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내 마음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 전부터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보물찾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보물찾기처럼요 우리가 보물 찾는 건 어려워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친구들이 보물이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보물을 찾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느끼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그거 보고 올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영상? 아빠가 어때요? 대단해요. 와, 아빠 진짜 짱이죠? 설레요. 여기 앞에 보면요. 아빠는요, 슈퍼맨이다 나와. 뭐라고요? 아빠는 슈퍼맨. 모든 아기들이 위험을 처할 때마다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구해줘요. 그런데요, 우리를요, 이 아빠보다 더 우리 친구 위험에 빠질 때, 우리 친구들 기쁠 때, 우리 친구 속상할 때, 우리 친구들 외로울 때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주고 구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와, 맞아요. 누구라고요? 와,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계속 바라보시고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줄 알아요? 알죠? 우리 친구들 마음껏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가끔 하나님을요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스더에게도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제 삶에도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계속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잠깐 기도할게요. 자,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